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소스 오디오의 버티고 트레몰로를 만나보겠습니다. 진보된 스테레오 트레몰로 버티고는 3개의 트레몰로 효과를 제공합니다. 블랙페이스 팬더 앰프 모듈을 섬세하게 재개발한 노멀 모드, 60년대 초 팬더 슈퍼 모델의 비브라토 효과를 재현한 하모닉 모드, 초창기 진공관 바이어스 모듈의 끈적한 효과를 보여주는 바이어스 모드, 더불어 뉴로 모바일 앱에 연결하여 다양한 트레몰로 효과의 복합 모듈 효과를 연출할 수 있으며 매우 디테일한 파라미터 값 설정, 커스텀 프리셋을 연주자가 원하는 대로 무한하게 조합하고 조절하여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소스 오디오, 이 친구가 출시된 지는 좀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죠.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소스 오디오의 가장 큰 강점이 뭐냐면 뉴로 앱, 뉴로 앱이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소스 오디오의 뉴로 앱을 만났을 때 이 압도적인 사운드를 제외하고서 이 앱 자체 UI가 별로 편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루면서 과연 이거를 정말로 진정한 요런 덕후들이 아닌 이상은 요걸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만지는 사람이 있을까? 물론 있겠지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뉴로 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고 굉장히 편해지고 그리고 그동안 출시된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그 라이브러리에 쌓인 이 전 세계 유저들의 프리셋들이 그죠. 넘쳐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소스 오디오의 제품을 하나를 가지고 있는 연주자는 매해 매시간 새로운 제품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 맞습니다. 할 정도로 굉장히 장점을 많이 갖춘 페달입니다. 저희가 3시간에 걸쳐서 이 소스 오디오의 제품을 리뷰를 할 텐데 저희는 순수하게 이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을 리뷰를 해드리고요. 이 뉴로 앱에 연동을 해서 사용하는 영상들은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뎁스 트레몰로 효과의 깊이를 변경합니다. 스피드 트레몰로 효과의 속도를 조절합니다. 쉐이프 트레몰로 파형을 선택합니다. 레벨 출력 레벨을 조절합니다. 모드 스위치 세 가지 트레몰로 모드를 간편하게 변경합니다. 네. 오늘은 어떻게 테스트를 할 거냐면 일단 클린 사운드를 듣고 모드별로 사운드를 들어보면서 쉐이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노멀 모드고요. 조금 이 사운드의 변화를 크게 느끼시라고 뎁스랑 스피드 노브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연주를 해주시고요. 제가 중간에 쉐입 노브도 돌려볼게요. 네. 아우 좋습니다. 쉐입.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12시로 돌린 상태에서 하모닉 모드. 반대로 좋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잘 만들어요. 다음은 바이어스.
좋습니다. 이 컴팩트한 사이즈의 페달에 이미 이 세 가지 모드, 게다가 세 가지 모드에도 모두 쉐입을 조절을 할 수 있는 이 노브가 달려 있어요. 그냥 페달보드 위에 올려서 뉴로앱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연주자가 생각하는 굉장히 다양한 거의 모든 종류의 트레몰로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어요. 연출할 수 있지만 뉴로앱과 연동을 했을 때 LFO 파형이라든지 굉장히 파라미터 값을 정말 정말 디테일하게 만질 수가 있어서 거의 무한에 가까운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는 페달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에 존재하는 이 소스 오디오 팬들이 또 이 정말로 이제 정말 과학자처럼 이것만 연구하는 연주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페달에서 이런 사운드가 나와 할 정도로 희한한 프리셋을 올려놓는 경우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다운을 받아서 이 사용을 하게 되면 하나의 페달에서 정말 무한에 가까운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에 이 트레몰로 페달, 저희가 항상 트레몰로 페달을 리뷰를 할 때마다 즐겨 쓰는 페달은 아니고 판매가 자주 되는 페달은 아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지만 트레몰로 페달을 쓰는 연주자들한테는 생명과도 같은 그죠. 또 페달이거든요. 정말 맛깔나게 곡 분위기를 전환시킬 수 있는 멋진 페달이기 때문에 이 하나의 페달에 다양한 트레몰로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는 게다가 양질의 사운드를 담고 있는 페달을 원했던 연주자라면 버티고 꼭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은총씨 먼저 소스 오디오에 버티고 트레몰로 한 주평 주신다면? 네,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현피디님이 말한 건데 네? 무한의 주인 무한의 주인이라는 그렇죠 그 만화책 애니메이션도 있고 이번에 넷플릭스에 실사 떴던데 아 그래요? 네네 그게 실사가 떴다고요? 네 그건 실사하면 안 되는데 진짜 무한대로 쓸 수 있잖아요 네. 앱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걸 사는 최고의 강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이 트레몰로 자판기 연주자가 원하는 모든 트레몰로 사운드를 이 하나의 케이스에 담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원할 때마다 딱 버튼 누르면 쭉쭉쭉 제품이 쏟아져 나오는 듯한 사운드가 쏟아져 나오는 듯한 편의성까지 갖춘 멋진 페달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소스 오디오의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 드리면 됩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